자, 이제부터 저 실전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62회고요. 이렇게 내민 봅니다. 내민 보에서 처짐 곡선 방정식을 구하고 C와 D점의 처짐을 이렇게 구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힘 모멘트 산정을 하기 위해서 첫째 발력입니다. 자, 이거는 가운데 들어오니까 V, A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VA, VB. 따라서 VA는 VB는 2분의 더블 L 방향은 위로겠죠. 따라서 A에서 B 구간 네. 힘 모멘트 MX는 2분의 WLX 그쵸?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자, A에서 B 구간. 또 B에서 D 구간. MX는 제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탄성 곡선식입니다. 첫 번째, A에서 B 구간. 자, MX는 2분의 WL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이거를 EIY2 다시는 마이너스 MX죠. 그러면 2분의 W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LX.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이거를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EIY 다시는 2분의 W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WL 2분의 X 제곱 플러스 C1은 6분의 W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WL X 제곱 플러스 C1 다시 EYY는 이거를 다시 하는 거죠. 24분의 WX의 4승 마이너스 12분의 WLX의 3승 플러스 C1X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구해졌고요. 두 번째 B에서 D 구간 E I Y 두 다시는 마이너스 MX는 0이죠. 똑같이 그러나 E I Y 2 다시는 C3 E I Y 2는 C3 X 플러스 C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 조건입니다. 세 번째 경계 조건. 첫 번째 A에서 B 구간 갔을 때 자, 기어 X는 0이면 Y본드 0. 따라서 C1은 C2는 0이 되겠죠. X에 0을 넣으면 Y로 0이 되니까 맞죠? 자, 이거는 Y1입니다. Y1, Y1, Y1. 또한 L, 니언 X가 L이면 Y1도 0입니다. 따라서 C1은 여기다가 L을 넣으면 나오겠죠? C1은 24분의 WL 3승. 따라서 E, I, Y 다시는 6분의 W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WLX의 제곱 플러스 24분의 WL 3승 이 식이 하나 도출되고 또한 E,
I, Y1은 24 W X의 4승 마이너스 12분의 W L X의 3승 플러스 24 W L 3승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B에서 D 구간. 이거는 연속 조건이죠. 기역 세타는 Y1 다시 X는 L은 Y2 다시 X는 0은 마이너스 24 WL 3승 C3. 또한 니은 Y1이 X가 L 때 Y2는 X가 제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0이죠. 따라서 0은 C4. 따라서 EI Y2 다시는 마이너스 24 더블 L 3승. 따라서 EI Y2는 마이너스 24 W L 3승 X. 네 번째입니다. 처짐 산정에 있어서 첫 번째 시점의 처짐은 C는 Y가 1일 때, 즉 X가 2분의 L일 때는 EI 분의 1, 24 WX의 4승 마이너스 12분의 WL X의 3승 플러스 24 WL 3승 X. 여기에 X를 2분의 L을 넣으면 384 EI 분의 5 WL 4승. 여기에 다 식을 넣어버리면 대입을 하면 0.5022cm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D점의 처짐입니다. D는 Y2에서 X는 자, 3분의 1이죠. 3분의 L은 EI분의 1 마이너스 24 WL 3승 X. X는 3분의 L은 마이너스 72 EI WL 4승. 이걸 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0.5357cm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진 곡선 휘모멘트 상승을 하면 mx가 나오고요. bd 구간도 m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성 곡선은 ab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bd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경계 조건에 따라서 ab 구간은 어떻다. 따라서 이 식을 도출하는 겁니다. 연속 조건에 의해서 이 식을 도출해서 처짐을 산정을 하면 C점의 처짐, D점의 처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여기는 C는 0.5022cm고요. 길이는 0.5357cm가 됩니다. 자, 좀 힘들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2일 안병희 The Best Over Nothing. 감사합니다.